지난 8일 프로축구 K리그가 8개월간의 대장정에 돌입했습니다. 인천 시민구단인 인천유나이티드는 15일 인천 축구 전용 경기장에서 전북을 상대로 2014 K리그 클래식 홈 개막전을 가졌습니다. 꽃샘추위에도 아랑곳 않고 경기장을 찾은 축구 팬들은 K리그 클래식의 시작을 즐기며 화끈한 응원전을 선보였습니다. 올 시즌 1강으로 꼽히는 전북과의 홈 개막 경기를 앞두고 김봉길 감독은 전북을 홈 개막전 제물로 삼겠다는 각오를 다졌고 주장 박태민 선수는 반드시 승리해 시민구단 인천의 자존심을 지키겠다는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경기 전에는 창작 뮤지컬 비밥 오프닝 공연과 함께 선수단 전원이 사인볼을 증정했고 하프타임에는 추첨을 통해 인천 축구 전용 경기장을 찾은 관중들에게 상품을 선물했습니다. 인천 유나이티드는 시민구단 사상 최초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진출을 올해 목표로 세웠으며 오는 30일 2시에는 인천 축구 전용 경기장에서 전남 드래곤즈와의 홈 경기를 가질 예정입니다. 인천 유나이티드의 등번호 12번은 영구 결번입니다. 바로 축구 팬과 서포터즈에게 헌정했기 때문인데요. 시민구단의 자존심, 인천 유나이티드 프로축구단이 팬들의 성원을 바탕으로 올 시즌 K리그에서 선전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민트TV 뉴스 홍현주입니다. 인천시가 2015 유네스코 세계 책의 수도로 선정된 가운데 영종 하늘문화센터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가족사랑 북콘서트가 열렸습니다. 독서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고 책 읽는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기획된 이날 북콘서트에는 중구 영종 지역 문학 동아리 등 400여 명의 지역 주민들이 공연 관람비 대신 읽은 책을 한권 기증하고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지난 1월 혜민 스님, 2월 고도원 아침편지 문화재단 이사장에 이어 이번 달엔 아버지의 일기장의 저자 박재동 화백이 초청돼 강연과 좌담회를 진행했습니다. 박재동 화백은 강연을 통해 청중들이 아버지와 가족 사랑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보게 했으며 책 읽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날 북콘서트는 접수된 도서를 병영도서관에 기증하는 도서기증식과 함께 읽은 책을 주민들이 서로 읽도록 권장하는 독서릴레이, 지역 주민과 학생들의 공연, 시 낭송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돼 참석자들이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했습니다. 이번 가족사랑 북콘서트가 인천이 세계 책의 수도와 책 읽는 도시로 도약하는데 큰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민트TV 뉴스 홍현주입니다. 인천에서는 누구나 스타입니다. 인천에서는 누구나 주인공입니다. 2014년 9월 19일부터 10월 4일까지 45개국 2만 3천여 명이 참가하는 최대 규모의 아시아 경기대회. 인천에서 당신만의 아시아를 펼치십시오. Diversity shines here. 평화의 숨결, 아시아의 미래. 2014 인천 아시아 경기대회.